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재현입니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보여주쇼. 저는 지금 고덕 강일 상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죠. 흑마기 공사 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도 지금 바로 모셔볼 텐데요. 자, 어서 오세요. 네, 시공사 토목팀 최영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덕 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이 평균 경쟁률 40대 1로 마감이 될 만큼 굉장히 큰 화제였어요. 자, 당첨이 되신 분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모두가 고덕 강일 3단지의 공사 진행 과정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고덕 강일 3단지 현장은 23년 9월 흑마기 공사를 시작으로 26년 12월 전체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고덕 강일 3단지의 첫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인데요. 방금 흑마기 공사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과정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흑마기 공사는 지하 구조물 공사를 하기 위한 선행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공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땅을 파면 그 영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인접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수평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하며 인접 건물의 노후화 및 중요도, 지하 수위, 굴착 깊이 등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형식으로 선정해 작업을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요즘 참 부실공사와 관련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안전점검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흑마기 공사도 참 믿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덕강의 3단지에는 안전과 신뢰를 위한 공법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과한밀 점토, 점성을 갖는 사질토 등 지하 수위가 낮은 지층에 적용되는 H파일 및 토렴판 공법은 대상 지반을 1, 2m 간격으로 점공한 후 H파일을 삽입, 굴착과 동시에 토렴판을 엄지말뚝 사이에 설치합니다. 점토, 사질토 지반, 사력층, 풍암층에 가능한 CIP 공법은 보링기로 지반을 천공하여 철근망이나 H파일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 탓을 하여 지중에 주열 백체를 형성합니다. 굴착 면적이 넓은 경우에 유리한 어스앵크 공법은 흑마기 벽 근입부의 수동 저항과 함께 배면의 안정된 지반에 앵커체를 설치하여 앵커체와 주변 지반의 부착력에 의해 흑마기 벽을 지지하는 공법입니다. 탄탄하게 첫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고덕 강일 3단지 공사 현장을 보니까 벌써부터 완공 후의 모습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 강일 3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전 예약 후 분양 방침에 따라 2026년 6월부터 본청약이 진행됩니다. 네,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신 후에 청약을 진행할 텐데요. 2026년 12월에 입주하셔서 100년주택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착공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보여주쇼! 고덕강일 3단지 현장 점검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SHTV에서 공개하는 고덕강일 3단지 현장으로 여러분에게 더욱 신뢰로 다가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